지난 영상에서 북극곰을 설치로 만든 작업을 소개한 적이 있었죠? 같은 주제로 저는 그림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된 북극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누리입니다. 오늘은 북극곰을 그린 유아 그림을 소개하려고 해요. 2016년 여름 어린 조카들과 동물원에 갔다가 북극곰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TV 속 보았던 귀엽거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저 멀리 조그맣고 힘없어 보이는 왠지 철랑한 흰 털뭉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원래 북극곰은 영하 40도의 살벌한 강풍이 부는 얼음 땅덩어리 북극이 제 집입니다. 심지어 그 차가운 북극바다에서 최대 100km까지 헤엄친다고 해요. 물갈퀴까지 달린 600kg 대형곰은 어찌 보면 정말 괴생체 같습니다. 북극곰이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건 두꺼운 지방층과 빽빽한 털이 체온을 꽉 잡아두기 때문이래요. 그런데 이런 습성을 지닌 북극곰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몇 미터 남짓한 시멘트 우리 안에 살아간다면 분명 고통스러워서 미쳐버릴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에서 본 동물원의 북극곰은 비참했습니다. 열 방출이 안 돼서 털 위에 녹색 이끼가 잔뜩 끼이고 정신 이상으로 같은 자리를 맴돌거나 머리를 흔드는 정형 행동을 해요. 제가 보았던 북극곰은 다음에 죽었다고 합니다. 다행이라고 할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북극곰을 전시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 끔찍한 현실에 충격을 받은 저는 모피로 곰머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끼털로 유령토끼를 만들었어요. 의도치 않게 이 유령토끼는 먼저 그렸던 토끼 그림과 한 쌍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북극곰 설치 작업도 한 쌍의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주제라도 표현 방법에 따라 느낌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자꾸만 경계가 넓어지고 모호해지나 봅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캔버스에 북극곰 상체를 가득 그렸습니다. 두 눈에선 연기가 무섭게 새어나오고요. 이 모습은 초반에 그린 모습인데 나중에 완전 고쳐 그렸어요. 지금 보니 이 모습도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너무 아깝네요. 최종적으로 그린 모습은 빙하가 녹고 있는 고요하고 푸른 북극의 밤 속에서 북극곰이 타들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상기후로 북극이 녹고 북극곰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고 있는 중임을 표현했어요. 그림 제목은 설치 작업 나는 모르는 일이다와 쌍둥이 작업이 나는 아는 일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설치 작업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모른 척하고 싶었던 인간의 마음을 표현했다면 이 작업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어요. 북극은 점점 동물원처럼 북극곰이 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많은 매체를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인류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설치 작업과 이어지는 북극곰 유화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일상에서 어쩌다 스치 사건은 작업에 영감이 되기도 해요. 제가 우연히 마주쳤던 북극곰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에 불과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동물원 실태를 보여준 역사적인 존재였습니다. 초라한 흰 털뭉치만 남은 북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가가 모든 체계를 뒤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재활용을 하고 자원을 아껴 쓰는 등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이 세상 에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포기하고 노력하길 멈춰야 할까요? 다행히도 기업과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아이러니하게도 또 우리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